왔다 왔어 진행돼 왔답니다. 오늘은 영종도 허랑리에 있는 손녀바위 해수욕장을 가보겠습니다. 아, 재밌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쫙 하고 그리고 물이 쫙 빠져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원래 저 안쪽은 아주 깊숙한 바다 쪽인데 지금 자기의 뼈를 드러냈습니다. 갈매기가 지금 집주인이다 이렇게 막 나뒹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송림이 우거져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가면 이렇게 손녀바위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일화가 있지만은 우연히 제가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네요. 그 안개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솔 사이로 자기가 차려놓은 듯이 갈매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아마 이놈들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때 미처 대피하지 못한 놈들, 그냥 낚아채는 아주 야비한 놈들이죠. 기회주의자 이놈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손녀바위 해수욕장에 이 캠핑장도 뒤쪽에 엄청나게 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처 제가 사진에 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서해 얼방리 손녀바위 해수욕장 왔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